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 에피소드 2 레디언트 찍고 퇴물된 유튜버, 목에 비계 낀 목소리의 유튜버 등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제가 댓글을 삭제하기는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악플들입니다. 그 조롱들이 제 열정의 도화선이 되어서 다시금 아시아 서버 레디언트를 달성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올해 2월부터 수강 중인 젠지 아카데미 5개월 차에 접어들고 코치님이 추천해주신 기본기 훈련 등을 하면서 슬슬 폼이 꽉짝 오르고 있습니다. 젠지 아카데미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아직 오래 배운 것도 아니고 등록 당시 아시아 서버 초월자 3, 현재 전시즌 불멸 2 정도로 티어가 꽤나 상승하긴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입증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는 꼭 찍먹이라도 레디언트를 달성하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젠지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 하나인 스크림, 티어가 비슷한 학생들 10명을 고정적으로 모아서 스크림을 진행한 후 코치님이 관전한 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준선 추천도 추천이지만 본 컨텐츠의 이름인 발로란트 일기에 걸맞게 스크림에서 빨딱 서버린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헤이븐에서 킬조이를 픽했습니다. 상대의 조합을 보면은 제트, 브리치, 오맨 3명의 스킬 콤보로 좁은 영역을 강하게 먹기 좋은 조합입니다. 보통 저 3명의 요원 조합이 A 메인을 세게 공략하는 경우가 많길래 이번에는 C러쉬를 가자는 콜이 나왔고 가라지 앞에 포탑을 깔아둔 후 본대에 합류하는데 적 브리치와 제트가 가라지를 푸시해서 제 포탑을 깨는 모습입니다. 포탑이 깨졌으니 뒤를 볼 수 있는 알람봇을 깔아둔 후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공격에는 성공했고 궁이 있는 소바는 메인으로 빠지고 제트는 CT를 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도 가라지를 같이 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나 CT를 민 아군들 쪽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소바의 궁과 제 나노스웜으로 시간을 벌 생각으로 무리하지 않고 아군들이 보지 못하는 위치인 가라지만 집중해서 보기로 합니다. 가라지 상대가 2코 라운드였던 것도 있지만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손쉽게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박빙의 게임은 연장전까지 돌입했고 아까 말했듯 제트, 브리치, 오멘의 조합이 좁은 영역을 강하게 먹기 좋은 조합이고 적들도 그 조합을 이용해서 가라지 앞에 진탕을 사용하며 푸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민다 미친 반응 속도로 진탕을 피해주고 미친 샷발로 3명을 잡아내며 이날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코치님의 지인분들인 전프로, 체인저스 그리고 프로 지망생분들이 섞여서 하는 스크림에서 강한 수컷 빨딱 게임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렇게 1세트를 이긴 후 2세트는 바인드, 또 적팀의 조합을 보자면 브리치와 레이즈 제트 투엔트리로 확정 인포 스킬은 없지만 전판과 마찬가지로 영역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브리치를 피해서 가기 위해 아군 모두 퍼져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브리치를 필두로 하는 3대1 싸움에서 2명을 잡아내며 인원수를 줄여냈고 이를 팀원들도 이용해 혼자 메인에 남아있을 레이즈를 양각으로 쌈싸먹으며 손쉽게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브리치와 레이즈가 A에 있다는 브리핑에 나와서 B 메인을 보고 있던 제가 먼저 사이트를 파줍니다. 그리고 백사이트에 있는 세이지의 인포를 따냈죠. 아군들이 후카에 진입하기를 기다리며 타이밍 맞춰서 진입합니다. 하나 있을 거야 백사에. 타이밍적으로 슬슬 CT의 적들이 백업을 왔을 타이밍 손쉽게 설치하기 위해 엘보에 스웜을 깔아서 막아주고 CT에 적이 두 명이나 찍혔기 때문에 아군 페이드의 스킬과 함께 엘보를 푸시합니다. 페이드님 같이 비실 같이 비실 같이 비실. 나이스. 이렇게 해서 2세트에서 게임 MVP와 첫 킬 5개를 따내며 빨딱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오늘 사용한 조준선은 이블 지니어스의 데몬 선수 조준선의 에르메스 컬러를 입힌 조준선으로 코드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발기 채널로 보내시고 내일 봐용.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